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자입니다. 오늘은 테일러드 칼라 파자마 세트 제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의 기본 원형 필요합니다. 기본 원형은 패턴 그리기 003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뒷판 길이를 연장해 줍니다. 허리에서 20cm 연장합니다. 허리에서 20cm입니다. 네, 아몰과 품은 2cm 나가시고 2cm 내려오면 됩니다. 2cm 내려오고 2cm 품을 키워주고 해서 아몰선을 수정해 줍니다. 수정하실 때는 진동 쪽은 약간 살이 더 붙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밑단으로 가서요. 밑단은 3cm에서 5cm 정도 원하는 만큼 치수를 연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몰점과 옆선을 연결. 밑단은요, 혹시나 엉덩이 치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4분의 2치 플러스 5 치수를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3cm에서 5cm를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을 키워주고 나면 옆선이 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밑단을 조금 올려줍니다. 옆선 쪽을요. 자, 옆선을 1cm에서 1.5 정도 올려서 밑단을 3등분해서 3분의 1 지점과 연결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정리해줍니다. 여기는 1.5. 자, 네크라인은요, D중심 그리고 어깨 쪽을 각각 1cm 정도 파서 수정해줍니다. 1cm, 1cm. 안단은요, D중심은 6cm 내려오고 어깨는 4 해서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길고 짧은 안단선을 그려줍니다. 자, 식서 표시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단선에 너치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제하실 때 안단과 너치 표시를 잘 맞추어서 봉제하시면 정확하게 봉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판으로 갑니다. 길이 뒷판과 마찬가지로 허리에서 20cm 연장해 주시고요. 아몰과 품도 뒷판과 똑같이 2cm를 키워주고 2cm를 내려줍니다. 2cm 내려주고 2cm를 키워서 이 점과 아몰선을 다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밑단으로 가서 역시 5cm, 3cm에서 5cm 정도 키워서 옆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판에서는 가슴 다트가 이제 있죠. 이걸 안 쓸 거기 때문에 아까 옆선 올릴 때 1.5cm와 2.5cm를 합쳐서 4cm를 올려줍니다. 4cm 올려서 3분의 1 지점에서 밑단의 3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곡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뒷판의 옆선 길이와 앞판의 옆선 길이가 맞는지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칼라를 그릴 텐데요. 먼저 뒷판과 같이 앞 네크라인도 각각 1cm씩 파서 다시 그려줍니다. 옆목점 1cm, 앞목점 1cm 내려와서 깎아줍니다. 이제 테일러드 칼라 모양을 그릴 텐데요. 보통 자켓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이라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앞 옆인분 1.5cm를 더 나가줍니다. 앞 옆인분 1.5cm 나가서 그려줍니다. 자, 여기가 CF 앞 중심선이죠. 그리고 D 중심선 CB도 표시해줍니다. 지금 보시면요, 칼라 꺾임선, 꺾임선과 라펠의 각 혹은 모양을 정하는 기준선을 그릴 텐데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칼라 꺾임선, 그리고 자, 이런 대각선이 라펠의 이런 모양을 정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 라펠의 기준선은요, 이제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깨점에서 여기 3cm 점과 1cm 내려온 앞목점을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좀 연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 라펠의 폭은요, 5cm, 4cm에서 5cm 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L선과 라펠 끝점을 연결해서 모양을 정해줍니다. 자, 그리고 옆목점에서 이제 연장선을 그리고요, 자, 여기 1cm 판 지점에서 다시 2cm를 나와줍니다. 이 선을 이제 BL선과 점선으로 연결해줍니다. 여기가 바로 칼라 꺾임선이 됩니다. 옷에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펼쳐보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칼라가 꺾이게 되는 이 선, 이 선을 정해주는 음식입니다. 칼라 꺾임선입니다. 이 칼라 꺾임선에서 다시 뒤로 평행하게 2cm를 나가줍니다. 그리고 옆 목점과 연결해서 칼라 꺾임선과 평행한 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뒷목 둘레를 표시해 주는데 지금 뒷목 둘레가 9입니다. 9cm를 표시해 주고 9. 자, 이제 뒷목 돌아가는 칼라를 그릴 텐데요. 자, 9cm를 잡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9cm와 지금 평행하게 그은 선에서 2.5cm를 직각으로 만나는 점을 찾아줍니다. 여기서 옆목점에서 뒷목둘레 9cm 그리고 2.5가 되면서 직각이 되는 선, 여기는 9, 그리고 직각을 이루면서 여기는 2.5 하시고 나서 다시 4.5가 되는 지점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칼라 폭이 됩니다. 여기는 4.5. 이 치수는 디자인에 따라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칼라 폭이 7cm가 되는 겁니다. 7cm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직각으로 선을 쭉 그어줍니다. 그래서 칼라 폭이 지금 7cm가 되는 거죠. 이게 칼라 넓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2.5, 4.5가 자, 뭘 말하는 걸까요? 옷에서 보시면 2.5는 지금 접히는 부분입니다. 칼라 여기 앞부분에서요. 여기 이 접히는 부분까지 2.5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이 칼라 부분이 4.5가 되는 겁니다.
2.5, 4.5. 네,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몇 번 반복하시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칼라와 라펠이 만나는 지점 그려보겠습니다. 라펠 끝점에서 여기 3cm 들어오고요. 그리고 칼라 끝점과 라펠의 간격도 3cm로 정하겠습니다. 간격이 3cm, 그리고 끝점과 라펠을 연결. 이렇게 하시면 지금 간격이 333입니다. 그리고 칼라 모양도 살짝 손봐주시는데요. 이 연복점 쪽에는 살짝 볼록하게, 그리고 칼라 끝쪽에는 살짝 오목하게 모양을 손질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너치 표시를 해줍니다. 자, 어깨점, 또 목둘레, 앞목둘레 중간 지점, 그리고 앞목점, 또 칼라와 라펠이 만나는 지점. 너치 표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봉제할 때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켓에서는 이 칼라 모양을 이렇게 각지게 하는데 잠옷이고 부드러운 원단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칼라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안단 표시하겠습니다. 밑단 쪽은 6cm, 자, 어깨는 4cm 해서 길고 짧은 선으로 안단선을 그려줍니다. 이게 칼라 모양이 되겠습니다. 너치 표시 하시고요. 자, 식서 표시 해주겠습니다. 식서는 이제 직선으로 하나, 바이어스로 하나 해서 칼라도 직선 재단, 바이어스 재단 두 장을 준비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일러드 칼라 파자마 상의 패턴 제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소매와 바지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매 제도 역시 기본형에서 출발합니다. 원형 패턴은 패턴 그리기 004번 참고하시고요. 자, 원형에서 소매 길이는 16으로 하겠습니다. 16. 옆선은 각각 2.5. 자, 여기 16, 여기는 2.5, 여기도 2.5입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서 1cm씩 들어옵니다. 1cm씩 들어와서 이렇게 1, 2. 그리고 나서 중심선과 연결. 식서 방향 표시하시고요. 자, 네, 원형에서 출발하니까 이렇게 간단합니다. 시접 부분 전체 시접 1cm이고 밑단만 2.5 시접해서 오버룩해서 접어서 눌러받거나 말아받게 하시면 됩니다. 네, 바지 패턴도 바지 기본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제도는 간단합니다. 기본형은 패턴 그리기 002번 참고하셔서 그리시고요. 자, 기본형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형 미디에서 15cm. 15. 자, 앞판도 미디에서 15. 하고요. 자, 옆선은요, 연장해서 2cm. 그리고 엉덩이 길이에서도 2cm. 각각 2cm를 폭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밑단에서는 5cm. 해서 직선, 여기는 곡자로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가랑이 쪽은 1cm 내려오고 1cm 키워주겠습니다. 1cm 내려오고 1cm 키워줍니다. 그 선과 자, 안쪽도 1cm 키워서 연결. 그리고 가랑이 선 수정해야 되죠? 수정. 자, 뒷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선. 옆선에서 2cm. 그리고 엉덩이 길이에서도 2cm. 밑단에서는 5cm. 1cm 내려오고 1cm 키워줍니다. 뒤 가랑이선은 이렇게 다시 그려주고 자, 안쪽 역시 1cm 늘려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을 잘 준비해두면 패턴을 그리는 게 더 간단해집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같은 치수를 적용하셔서 여기 무릎 길이까지 오는 파자마를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벨트 제도입니다. 저는 5cm 그 고무줄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cm 그리고 가로는 2분의 허리둘레 플러스 시접 2 내지 3cm 해서 여기 골선으로 재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단위에 바로 그려서 재단하셔도 되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패턴을 그리셔서 재단해도 됩니다. 여기는 시접 포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일러드 칼라 파자마 세트 제도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